문제다리 신의 손입니다. 17년도 2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4가지요. 20년도에 출제되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 적절한 해석을 담은 설명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네 번째,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검사 결과를 내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 타인에게 검사 결과가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2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이요. 상담의 경제성 및 효율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내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보다 솔직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네 번째, 가명을 이용한 상담 사례 소개 및 대처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탐색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여섯 번째, 내담자의 주도로 자기 성찰 능력이 향상되어진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이 점점 더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3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트리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 하면 우리 방변통이라고 외웠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향성이죠. 미래의 방향성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다. 변별성이요.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촉구한다. 세 번째가 통합성이에요.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며 계획 기술의 연습을 통해 진로 인식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 방변통이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방향성은 우리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목적 8개 외웠었잖아요. 그런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목적 8개 중에서 앞에 두 개요. 미미죠. 그 다음에 변별성은 미개목이에요. 미개목. 그리고 나머지 통합성은 나머지 세 개, 현계진 이렇게 해당되죠. 그래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목적 8개, 미미, 미개모, 현계진 요걸 외우면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까지 동시에 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4번,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특정 점수의 의미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문항의 난이도라는 것은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문항 난이도 지수가요.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수검자 70%가 정확히 맞힌 문항 P equal 0.70은 30%가 정확히 맞힌 문항 P equal 0.30에 비해서 난이도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이고, 문항의 변별도라는 것은 고득점을 얻은 사람과 저득점을 얻은 사람을 구별하는 변별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문항 난이도 지수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극단적으로 낮은 문항들로만 구성된 검사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5번.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 세 가지요. 형, 자자잠, 이거죠.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는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책임감, 세 번째,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하면 자각이라는 말을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형, 자자잠 좀, 이거죠. 6번. 반도라의 사회 인지 이론에서 사회 인지 이론이에요. SCCT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 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이에요. 자결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은
자결계, 자기 효능감의 첫 번째, 목표 과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결과 기대, 다른 말로 성과 기대라고도 하는데, 특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 목표는 특정 목표를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 자결계라고 외우시면 돼요. 7번.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모델 너무너무 많이 했죠? 부탐전행. 첫 번째 탐색 단계예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전환 단계.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행동 단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과 정보 수집,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부탐전행 이렇게 외우시고요. 8번 진로 개발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로 결정 척도 CDS가 있는데 이 방법 외에 진로 개발을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검사명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진로 성숙 척도 또는 진로 성숙도 검사 CMI고요. 두 번째 진로 개발 검사 또는 진로 발달 검사 CDI예요. 이렇게 영어로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글만 쓰셔도 돼요. 자기 직업 상황이라는 MBS가 있고요. 진로 신념 검사라는 CBI가 있어요. 9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준거 타당도의 종류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두 번째는 직업 상담에서 준거 타당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세 번째가 실증 연구의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은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실증 연구의 타당도 개수라는 얘기는 실증 연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실험실이나 사무실 내에서의 연구고, 그리고 이 실제 타당도라는 거는 실제로 나타나는 타당도 개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연구한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은 이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준거 타당도의 종류는 우리 많이 했었죠? 동시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로 나눌 수 있어요. 동시 타당도로 다른 말로 공인 타당도라고도 하죠. 새로운 검사와 준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수정하는 것이고, 예언 타당도로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데,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수정한다. 그래서 그 입사 시험을 잘본 사람이 나중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면 그 입사 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 직업 상담에서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사평가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동시 타당도, 예언 타당도 같은 것이. 두 번째, 장래 직업에 있어서의 직무 수행 성과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죠. 예언 타당도 같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준거 타당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실증 연구의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연구실 사무실에서 이렇게 타당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표본들을 수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본들의 수집 오차요. 즉, 표지 오차가 있는 경우에요.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의 표지 오차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요. 준거 타당도 개선을 위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준거 왜곡으로 인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범위 제한, 준거 타당도 개선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상관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실증 연구의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다라는 것이에요. 10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중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을 세 가지만 쓰시오. 첫 번째,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세 번째,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네 번째,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다섯 번째,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잘 보시면 처음에 대전제로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가는 곳이에요.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면 좀 연결적으로 해서 외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11번.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 아, 이거 했었죠. 20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답안이 두 개가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실존주의 학자들의 궁극적 관심사 라고 했었죠. 자삼죽진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얄롬의 궁극적 관심사, 죽자 고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존주의 학자들의 궁극적 관심사요. 자삼죽진이요. 자유와 책임. 인간은 자기 결정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삶의 의미성.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네 번째, 진실성.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존주의 학자들의 궁극적 관심사, 자삼죽진. 얄롬은 바로 죽자, 고무. 12번.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박탈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게 되면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잠재적 효과가 있대요. 고용으로 인한 잠재적 효과를 세 가지만 쓰시오.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리를 짜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동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조직의 공동 목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시간을 구조화할 수 있다. 즉, 시간을 구조화함으로써 계획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사회적 접촉이요. 가족 외의 타인과 접촉함으로써 사회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 확보.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를 확보한다. 다섯 번째, 활동성이요.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준다. 네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꼭, 뭐, 공동의 목표, 시간의 구조와 사회적, 이런 걸 쓰지 않아, 이런 말을, 이런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직장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도, 대충 말 만들어 쓰면 되겠죠? 뭐 자아 실현한다 뭐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그 시험장에서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해요.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처음 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대처해서 쓰시면 돼요. 13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일의 계속성에 해당하는 경우를 네 가지 쓰시오. 일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2번과 3번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바꿔서 외우는 게
보다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에 매일매일 매형을 둥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해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개개개 이렇게 외웠어요. 14번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구하시오. 이거 껌이죠. 일단 경제 활동 참가율은요, 15세 이상 인구 수분의 경제 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잖아요. 경제 활동 인구 안 본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죠.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가 얘가 경제 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참가율 1번은 400분의 220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55%가 이렇게 쫙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55%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실업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합치면 경제활동 인구 수라고 했으니까 200 플러스 2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이 나오겠죠. 9.1%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수 분의 취업자 수니까 4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바로 50% 암산으로 딱 나올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이다. 100이 두 개에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실업률은 9.1%다. 이렇게 되고요. 고용률은 50% 쉽게 되죠. 산수예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갖다 쓸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완전 땡큐죠. 15번. 아래 주어진 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될 때각 기업의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래요. 많이 구했었죠?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 이거 너무 많이 구했었어요. 한번 구해볼게요. 시간당 임금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됐네요. 그때 A 기업은 노동수요량이 20에서 19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A 기업 것만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원래 임금의 변동률 뿐에 노동수요량의 변동률이죠. 원래 임금이 이렇게 7,000이었잖아요. 7,000. 변화된 임금 8,000이고요. 원래 임금 7,000을 이렇게 빼줘야죠. 곱하기 100 하시고요. 원래의 노동 수요가 20이었고, 변화된 노동 수요량 19에서 20을 뺀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 주시면 이 100끼리 약분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7,000분의 1000이 되니까 여긴 7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위쪽은 20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20분의 마이너스 1. 절대값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면 20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절대값을 사용해서 그러면 탄력성이 얼마나 나오냐? 0.35가 이렇게 나와요. B 기업은 똑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보니까 0.7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A 기업이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보다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임금 인상을 시도했을 때 실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바로 A 기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기업이 임금 인상 시도할 때 실행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 차례 했었죠. 그래서 A 기업인데 그 이유가 뭐냐.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요. 임금 인상을 높게 요구해도요. 사용자 측에서 고용을 감소시키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사라든지 뭐 비행기 조종사를 보세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 노조에서 임금 인상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얘들 임금 인상 요구했다고 해서 사용자 측에서 조종사들 단번에 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이 조종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잘 정리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차례 했던 것이에요. 16번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경제적 조합주의는요, 노사 관계를요, 이해 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한다라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노동조합의 목표는요,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 개선 및 유지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 노동조합 운동은요, 정치와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17번. 고용 정보를 미시 정보와 거시 정보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20년도에도 나왔던 것이죠. 미시 정보는요, 구인 및 구직 정보,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 직업 훈련 정보, 이런 것들이 미시적 정보고요. 거시적 정보는 좀 크게 보는 것이죠.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 노동 시장의 동향, 그리고 직종별, 업종별 인력 수급 현황 같은 것이 거시적 정보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각각 두 가지씩만 뽑아서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18번.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의 유형 세 가지 쓰시오. 그리고 설명 하나 했으니까 비수요 부족 실업은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이렇게 대표적인 실업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수요 부족 실업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 세 개, 마찰적 실업은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며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 자체가 변화하거나 또는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며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이에요. 계절적 실업은 기후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노동 수요의 변화가 심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역시 비수요 부족 실업이며 일시적인 실업이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강의 내용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